우리가 이제 관상이라고 그래서 뭐 얼굴이 골상이 어떻다, 뭐 기색이 어떻다 그것만 해가지고는 그 사람을 깊이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기레든지 신이레든지 이런 걸 알아야 그래야 이게 개안이 돼. 눈이 열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야, 이게 뭐 관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논기편이죠. 부 석온 이산 휘 사회 금이 천미. 무릇 바위는 옥을 품으면 산이 빛나. 그리고 모래는 금을 품으면 냇물이 시내가 아주 아름다워요. 차 지정지보 현호 색이 바로기야. 이건 아주 그 보배의 정수야. 그러므로 색이 드러나고 그 기에서 바라는 것이다. 이게 그 과연 그러냐? 몇년 전에 나한테 공부하는 분들하고 같이 태산을 갔어요. 곡부 치프라고 하는데 공자님 고향으로 해서 태산을 갔는데 태산의 그 계곡에 굴러다니는 바위를 봐도 전부 다 벌써 달라. 그러니까 옥이 그 안에 들은 거야. 옥이. 그러니까 벌써 보면 바위가 달라요. 우리가 국내에서 화강암 뭐, 그다음에 그 수성암 이런 거 보는 거하고 다르게 완전히 그 정말 그 뭔가 전기가 들어있는 그래서 그 태산의 옥이 유명한데 함부로 그 채굴을 못하게 산을 보관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틀림이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옥을 품고 있으면 그 산이 아주 아름답게 빛나요. 응? 바위가. 부형자질이야. 기소이 충오질 질인기괭. 뭐 형은 본질이야. 형이라고 하는 건그 질이에요. 본질. 기는 그 본질을 충족하게 하는 그런 까닭에 소이는 까닭이에요. 그런 까닭에 질인기괭. 그 본질 질이라고 하는 것은 기로 인해서 넓어져. 기로 인해서 괭은 넓어지는 거예요. 신완즉 기관. 신이 아주 완전하면 기가 관대. 신안즉 기정. 신이 편안하면 기가 맑아요. 맑다. 이거는 맑을정 고요할정으로 봐야 되는데 기가 고요하다. 기가 고요하다. 득실 부족이 포기지. 득실이 부족하면 그 기를 난폭하게 해. 희노 부족이 경기신. 그런가 하면 기쁨과 노여움. 이렇게 기쁘고 노여움으로 인해서 부족해지면 그렇죠? 기쁨과 노여움으로 부족해지면 그 신을 놀라게 해요. 즉어 덕의 유용. 그러므로 덕으로서 관용이 있게 하고 어량의 유도. 량이라고 하는 건 헤아린다 그 말이에요. 헤아림으로 해서 또한 절도가 있게. 도는 우리가 말하는 도라고 하는 일반 도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쓰죠. 근데 여기서 이거는 절도야, 절도. 절도가 있게 한다. 내 중우 유복인지야. 이런 사람은 중우하고 아주 복이 있는 그런 사람이다.
형유림, 유라고 하는 거는 무엇과 같다는 뜻이에요. 형은 숲과 같아. 유, 재, 편, 남, 형극지. 유, 기재. 기라고 하는 것은 구기자나무. 재는 가래나무예요. 편은 편나무. 그리고 남이라고 하는 것은 농나무라고 하는 거고, 네, 형극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나무, 그리고 대추나무죠. 대추나무. 대추나무처럼 서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신유토. 그런가 하면 신은 토질과 같대. 흙과 같아요. 소위 치재용기이기. 그러므로 그걸 잘 다스려서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릇, 흙으로서. 성유기. 음성은 그릇과 같고. 청기성.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연후. 그 다음에야 지, 기, 기지, 미오. 그릇과 같아서 음성은 그릇과 같아.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야 그 그릇이 아름다운지 아름답지 않은지 추한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기유마. 기는 또한 말과 같아요. 치지도 선오지경. 말을 달리게 함으로써 그것이 좋은지 또한 좋지 않은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 군자 즉 선양기제. 군자는 그 재질을 잘 다스려. 선어기덕. 그리고 그 덕을 잘 베풀어. 우선치기기. 또한 그 그릇을 잘 다스림으로 해서 다스리고 선어기마. 또한 그 말을 잘 다스려, 잘 부려. 소인반시. 소인은 이와 반대로 한다. 기기관가이용물. 기가 관대하면 사물, 만물을 용납할 수가 있고. 화가이전물. 사람이 온화하면 만물을 잘 이렇게 접할 수가 있어요. 강가의 재물, 청가의 표물. 굳셈으로써 그 만물을 제어할 수 있고, 맑음으로써 그 만물을 겉으로 드러낼 수가 있어요. 뭐가? 기가 맑음으로써. 정가의 이물이죠. 그리고 기를 아주 바르게 함으로써, 예, 만물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는 다스리는 겁니다. 불관즉에 장애가 있고, 관이라는 건 넓히는 거죠. 관대하지 않으면 장애가 있고, 불화즉 리어지요. 온화하지 않으면 또한 어그러져. 불강즉 나. 사람이 그렇다고 강건하지 않으면 유약해, 나약해. 불청즉 탁. 기가 탁, 막지 않으면 탁해요. 부정즉 편. 그리고 바르지 않으면 치우쳐. 시기 기지 천심. 찰기 색지 조정 즉 군자 소인 변의. 그 기의 얕고 깊음과 그 색의 거칠고 또한 고요함을 살펴서 군자와 소인을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다. 기장에서. 장은 긴장자지만 자라난다 그 말이죠. 기가 자라나면 편안하고. 화이불포. 온화하면 난폭하지 않아. 포는 난폭하다, 거칠다 그 말이죠. 우이 복수지인. 이런 사람은
복과 수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급촉 불균 포연 현오색자 우이하천지이냐. 급박하고 아주 단촉하고 불균은 균형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칠어 난폭해. 그래서 기색이나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은 하천한 사람인 것이다. 의경 이일호 일흡 우이일식. 의경 황제내경에 있는 얘기예요. 거기에 말하기를 일호일흡이에요. 호는 내쉬는 숨이고 흡은 들이쉬는 숨이에요. 한 번 내쉬고 한 번 들이쉬는 것을 일식이라고 한다 그 말이야. 범, 인, 일, 주야, 개 13,500식. 무릇 사람은 하루에 밤낮에 모두 13,500식을 숨을 쉰다. 이렇게 황제내경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금, 관인지 호흡, 질서, 부동. 지금 사람들의 호흡을 살펴보면 질서, 질은 빠른 거고 선은 느린 것이에요. 빠르고 느려서 서로 같지 않아, 달라. 혹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은 10씩 10번을 숨을 쉬는데 지자 상미 7, 8. 호흡이 늦은 사람은 일곱, 여덟 번에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 장비자 태질 유수자 차지. 젊고 강장하고 살찐 사람은 호흡이 아주 빨라. 그리고 어리고 마른 사람은 호흡이 느려요. 더디어. 고공 고인지연 유미진리. 그러므로 고인의 말씀이 참 두려운 것은 그 이치를 모두 다 궁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깨우칠 수 없기 때문이다. 부, 기, 흡, 바로, 안표, 이, 우이, 기륭지, 조야. 무릇 기라고 하는 건 들여마시면 그 안표, 얼굴 바깥으로 드러나서 기륭의 조짐이 돼요. 이 호흡이. 기사녀 모발. 그 흩어지는 것은 마치 모발과 같아, 모발. 기라고 하는 것은. 기, 취여, 섬이. 그런가 하면 그 기라고 하는 것은 모여드는 것은 기장이나 좁쌀 같다, 이 말이야. 좁쌀이나 쌀. 기장이나 쌀과 같아요. 망지 유형, 안지 무적. 예, 바라보면 예, 이렇게 형체가 있어. 안지 무적. 그런데 거기에 기대려 하면 부정의 관지. 그러므로 정말 정미한 뜻으로 살피지 않는다면 즉 화복 무빙의. 그와 같다면 화와 복을 기댈 수가 없어. 화와 복을 전가할 수 없다. 알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기 출입 무성. 이 부자찰. 귀는 출입하는데 소리가 없고 귀는 그러므로 귀가 살필 수가 없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혹 와이 불천. 혹 와이 불천자 우이지 구식 귀상이야. 누워서 잠을 자는데 헐떡거리지 않아.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구식. 거북이가 숨을 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귀한 상징이에요. 잠을 자는데 숨소리가 나지 않는 사람.
항상. 그러면 이건 굉장히 귀한 사람이에요. 호흡기영 이 신동 근사지조야. 호흡을 하는데 기가 가득 차. 그래가지고 신동 몸을 막 떨면서 움직여. 그런 사람은 죽을 때가 가까운 조짐이에요. 맹자 불고 만종지록 능양기자야. 맹자는 만종의 식록 관록을 돌아보지 않고 길을 기른 자이다 이 말이에요. 맹자는 쟁가욕지리 행행연력이색. 그래서 그 이익을 욕심에서 다투고 그와 같다면 행행연려지색. 그와 같으면 그 어그러진 그런 기색으로 나타나. 이 포기자 그러므로 그 키를 난폭하게 거칠게 해. 역하론제 그런 사람과 또한 무엇을 논할 수 있겠는가. 여기 보면 맹자의 그 능양기자야 아까 한 거 이게 맹자 공손추상에 있는 얘기예요. 호연직이라고 그랬잖아. 호연직이. 호연직이라고 하는 건 군자가 갖춰야 할 인격의 이상적 기상을 이르는 말이에요. 네. 자 밑에 이제 상골 골상입니다. 골상을 봅시다. 골절상금석. 골절은 금석을 상징해. 네, 금속이나 바위를. 욕준 불욕횡. 그러므로 높아야 하지만 옆으로 퍼져서는 안 돼. 사람 얼굴이고 몸에서 옆으로 퍼져, 살이 옆으로 퍼져서는 안 돼. 뼈가 옆으로 퍼져서는 안 돼요. 욕원 불욕조. 불욕, 욕원 불욕조. 원만해야지 거칠어서는 안 돼요. 수자 불욕 노골. 야인 사람은 뼈가 드러나면 안 돼. 야인 사람은 뼈가 울퉁불퉁 나오면 그건 아주 천한 거죠. 응? 육부전 고리 골로. 전은 둘러싸는 거예요. 살이 뼈를 둘러싸지 못하면 뼈가 드러나니 내 다 난 유화지이냐. 이것은 어려움이 많고 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뼈가 울퉁불퉁 드러나는 사람은. 비자 불욕 노육. 살찐 사람은 살이 드러나면 안 돼. 살이 너털너털 분듯이 드러나고 그러면 안 돼요. 노육자 심체지이냐. 살이 드러나는 사람은 침체로 읽어야죠. 깊이 막히는. 이거 성으로 쓰면 심이고 침으로 읽으면 깊을 짐자예요. 그러니까 깊이 막히는 거예요. 침체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불용만 살이 가득하지 않아야 돼요. 홍만이 영자. 아주 그득하고 가득 찐 것 같으면 넷이 사인지 상이야. 이것은 죽을 사람의 상이다 이 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990년 7월부터 월간 역학을 발행해 오고 있는 전용원 교수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신 이 화면이 월간 역학 1990년 7월 창간 후 표지입니다. 역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주 만물이 모두 태극으로부터 비롯되고 그리고 그것이 팔괘로 성장하고 팔괘가 서로 교차해서 만물이 출생한다고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즉 주역이죠. 주역을 공부하는 행위를 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렇게 어렵게만 쓰지 않습니다. 저희가 발행하고 있는 월간 역학에는 주역, 맹자, 장자, 묘법, 연화경, 법구경, 사주, 관상, 풍수지리, 육효,
그리고 하루하루 여러분의 운세, 그리고 이사가기 좋은 날, 고사 지내기 좋은 날, 결혼하기 좋은 날, 그리고 이사나 여행에 필요한 좋은 방위, 이런 것들이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2021년 8월 통권 374호째입니다. 즉 창간에서 374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이 월간 역학이 발행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 월간 역학은 창간 32주년 그리고 정기 구독자 만부 돌파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월간 역학 1개월분은 9,500원입니다. 9,500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년분은 114,000원이죠. 여기다가 여러분께서 36,000원만 더 보태시면 15만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큰 사은품을 드립니다. 월간 역학 최근 3개월분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 가격이 28,500원입니다. 월간 역학은 뉴스성이 아니고 지식성이기 때문에 모두 정가 판매만 합니다. 그리고 순국산 황동으로 저희가 국내에서 제작한 수맥 담지봉 한 세트 6만원 이것도 드립니다. 또 있습니다. 천지신명과 사람들께 바치는 주역, 제가 쓴 거죠. 큰 책입니다. B5 크기입니다. 566쪽에 정가 38,000원입니다. 이 책이죠. 돈, 권력, 수명 이 책 안에 다 있다. 마이상법정에 역시 제가 썼습니다. 역시 큰 책으로 452쪽 정가 38,000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은품이 이렇습니다. 과오로 28,500원, 수맥탐사봉 6만원, 마의상법정에 38,000원, 주역 38,000원. 그러면 사은품만 164,5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께서 15만원만 내시면 이 164,500원어치 사은품을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고 앞으로 1년간 월간 역학을 꾸준히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하고도 어떻게 운영할 수가 있느냐. 예, 저희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월간 역학은 원고료가 한 푼도 나가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과 가까운 스텝 몇 분, 그리고 성남의 유래용 선생, 또 성승재 박사, 김종익 박사, 정지훈 교수, 이런 분들이 모두 사명감을 가지고 원고료를 받지 않고 그대로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죠. 만약 비싼 원고료를 지불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살리는 것이 바로 운용의 묘죠.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264-0258-1004 천사입니다. 한국역학협회로 15만원 입금하시고 전화 02-2264-0258로 전화하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사은품 164,500원어치를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고 앞으로 월간 역학을 1년간 우편으로 꾸준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